14.14 패치 명단. 2024 시즌의 14번째 패치입니다. 라이엇의 일주일 휴식기 이후 진행되는 패치죠. 어떻게 명단이 공개됐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14 패치에서 버프될 챔피언은 총 6명입니다. 아펠리우스, 초가스, 헤카림, 제이스, 사이온, 제드. 제발진이 올해 제드에 대한 밸런싱이 조금 있겠다고 언급한 만큼 제드가 오랜만에 버프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패치들에 비해 버프 명단의 수는 적습니다. 14.14 패치에 너프될 챔피언은 총 10명입니다. 벨베스, 브랜드, 코르키, 잭스, 킨드레드, 릴리아, 니달리, 럼블, 트리스타나, 자이라가 포함되었습니다. 코르키, 럼블, 자이라, 트리스타나 등 최근 14.13 버전 패치가 적용된 EWC 대회에서 자주 등장한 챔피언이죠. 개발진은 특히 트타, 코르키의 초반 생명력 흡수 메커니즘을 너프하고 후반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패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르키는 봇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패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지켜봐야겠습니다. 14.14 패치에 조정될 챔피언은 3명입니다. 아우렐리온 솔, 이렐리아, 밀리오입니다. 이미 아우솔과 밀리오의 조정안이 공개되기도 하였고 이렐리아는 프로 및 높은 티어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 자세한 수치안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은 아이템 및 시스템의 변경입니다. 생명력 흡수, 워머그의 갑옷이 너프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머그의 갑옷은 오랫동안 유저들이 밸런싱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개발진이 생각하기에도 워머그의 성능이 현재 좋다고 판단하였고 너프 명단에 포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패치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